우유가 치즈가 되기 위해선 먼저 액체인 우유를 고체인 커드로 변화시켜야 해요. 커드는 고체 형태의 우유 덩어리인데요. 우유 속의 단백질이 레니속 효소나 산에 의해 변형되어 만들어진 고체가 바로 커드입니다. 우유와 치즈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커드를 생성하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마법, 커드가 응고되는 원리를 함께 알아볼까요? 치즈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응고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닛 작용이 있습니다. 레닛은 엄마 젖을 먹는 송아지, 아기 염소, 아기 양 등 되새김을 하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특히 풀과 같은 고체 형태의 음식을 아직 먹지 않은 아기 동물들의 네 번째 위에서 추출합니다. 레닛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이모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요소가 88%에서 94%,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요소가 6%에서 12%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 효소의 비율은 아기 동물들이 고체 형태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답니다. 레닛이 우유에 퐁당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유 속에는 두 가지의 단백질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하나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치즈를 만드는 단백질, 다른 하나는 고체가 되지 못하고 액체 속에 남는 회의 단백질이에요. 레닛이 우유와 만나게 되면 카제인 단백질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카제인 단백질은 이런 모습으로 우유 속을 돌아다닙니다. 지렁이처럼 꾸불꾸불 나온 것이 카파카제인인데요. 카제인 단백질을 더 가까이 볼까요? 와, 수많은 카제인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바카카제인 쪽에는 꾸불꾸불한 카파카제인이 있어 큰 카제인 덩어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카파카제인이 둘러싼 카제인 단백질 안에는 칼슘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물질이 있습니다. 카파카제인은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카제인 단백질의 테두리를 둘러싼 카파카제인의 성질 때문에 카제인 단백질이 자유롭게 물속에서 떠다닐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카제인 단백질에 레닛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레닛 속 카이모신, 펩신 등의 단백질 분해 요소가 카제인 단백질을 만나면 곧장 카파카제인을 쪼개버립니다. 카파카제인이 쪼개지면 물을 좋아했던 성질이 물을 싫어하는 성질로 변해 물과 분리되려고 합니다. 레닛 속 단백질 분해 요소는 끊임없이 카제인 단백질을 쪼개나가고 카제인 단백질들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변해갑니다. 이때 카제인 단백질 속 칼슘이 카제인 단백질들을 서로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쪼개지고 모아진 우유 덩어리가 바로 커드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 말고도 지방, 무기질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많은데요. 단백질이 응고될 때 이러한 성분들도 안에 가두면서 고체가 된답니다. 만약 우유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레닛을 넣었을 때 응고가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커드가 매우 약해서 치즈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산으로 우유를 응고시키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을 다시 볼까요? 카제인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카파카제인의 끝은 자석처럼 음전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제인 단백질의 겉면이 전부 같은 음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어
서로 꽝꽝 밀어냅니다. 결국 서로 붙어있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유가 pH 4.6에 가깝도록 신맛이 나면, 즉 산성이 올라가면 음전하였던 카파카제인의 성질이 중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성이 된 카파카제인은 더 이상 서로를 밀지 않고, 이때 칼슘이 물속에서 만나는 카제인 단백질들을 서로 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제인 단백질들이 서로 만나고 만나 결국 고체인 커드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유를 어떻게 산성의 성질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치즈를 만들 때는 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유의 산도를 높입니다. 첫 번째, 직접 산성의 물질을 넣기. 주로 간단한 프레쉬치즈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리코타나 파니르 같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치즈에는 레몬즙, 식초, 구연산과 같은 산성의 물질을 넣어 우유의 산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 컬처를 넣습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고 하는 구성성분이 있는데요. 컬처는 이 유당을 잡아먹는 균이에요. 무시무시한 나쁜 균이 아니라 맛있는 냄새와 풍미, 치즈의 다양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이로운 균이에요. 컬처가 유당을 잡아먹고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산을 만들게 됩니다. 컬처만 넣어도 몇 시간 후 커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로 요거트가 컬처를 통한 응고로 만들어집니다. 이 외에도 가장 쉬운 방법은 우유를 그냥 오랫동안 놔두는 겁니다. 컬처를 넣지 않아도 우유는 자체적으로 유당을 잡아먹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유를 그냥 놔뒀는데 커드가 생겼다면 그건 우유를 상온에 오랫동안 보관한 것이겠죠? 이 경우는 치즈가 아니라 그냥 구패한 겁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 우유가 치즈가 되는 마법. 여러분은 레닌, 컬처, 산으로 치즈를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